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어떡할 거 이거. 봄청이라도 한 쓰고 나가야지. 아, 봄청이가 있네. 봄청이 쓰고 나가야지. 아침을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저도 그게 아까 아, 아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한 거 아침이랑 비슷한 그런 말이긴 해요. 아니 우영 씨는 그럼 아침을 확실하게 들은 거예요? 우영 군이 아미라고 했으니까 아미 느낌 딱 본인을 볼 때 어떤 거 같아요? 너를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그 처음부터 노래를 싹 들었는데 네. 바다도 놀러 가고 네. 하늘도 보고 이런 데 가사가 많더라고요. 맞아 어디 놀러 갔죠? 네. 그러니까 이쁜 건 다 아미를 보여주고 싶고 아미분들을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아침 근데 아침을 확실하게 들은 것 같아. 그래? 아니 그러면 아침을 물어봐. 아침에 물어봐. 아침. 그래 아침. 아침 잡고 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아침은 우영 군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어요? 아시죠? 청아, 청아, 붐청아 하고 원, 투, 쓰리, 포. 있어요 진짜. 청아, 청아. 갑니다. 준비. 시작. 청아, 청아, 붐청아. 원, 투, 쓰리, 포. 질문은요? 첫째 줄에 아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되게 귀엽네. 들어갈까요? 까마요? 독특하게 질문했습니다. 네. 질문 입력입니다. 아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 네. 들어갈 텐데. 들어가요? 네. 아닌가? 아닌가 본데? 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 들어가. 예. 아! 얘다, 얘. 네! 오! 오! 한번 다 왔어. 네! 오! 오! 한번 다 왔어. 그걸로 시작한다니까요. 네, 대박이다, 대박. 들어갑니다. 자, 붐청이 큰 거 얻었어요. 큰 거 아침 들어갑니다. 진짜 아침에 잘 일어나는 건가요? 아침 이슬. 아침 이슬처럼. 혹시 부부 이렇게 부부? 부부같이 이게 아침 부부처럼. 아침에만 만나나? 아침 부부처럼. 아침 부부 좀. 들뿔. 들뿔? 들뿔처럼. 아침에 들뿔처럼. 아침에 들뿔이면. 야, 이건 운동권 음악이야, 그렇게 되면. 아침 들뿔처럼 일어나. 앞으로 나가자. 아침에 이렇게 뭔가 새싹처럼 살아나는 풀 중에 뭐가 있지? 이제 풀이나 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끝자리가. 무슨 풀일까? 풀일까? 들풀? 있는 거, 들풀? 있는 거, 들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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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풀 괜찮지 않아요? 아침 들풀처럼 일어나? 아침 들풀처럼 아, 말은 된다. 그럼 들풀이면 충분히 우리가 뭐뭐처럼 네. 아, 저는 아침부터라고 들었으니까 들풀이면 충분히 그렇게 들리는 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